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유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우유와 토스트 또는 시리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많은 논란으로 인해 우유를 먹는 것이 좋을지 먹지 않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 매일 섭취하는 우유가 기대하는 만큼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유를 하루 한 컵만 마셔도 영양소들의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등 100여 가지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의 완전 식품이라는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우유뿐만 아니라 양질의 영양소가 함유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면서 개개인의 영양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꼭 우유를 마셔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건강에 좋다는 연구와 좋지 못하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우유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건강식단에 우유를 포함시킬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유방암 환자는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유 섭취가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방세포와 비정상적인 유방암 세포 모두에게 성장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우유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우유 섭취가 혈중 IGF-1 농도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우유의 카제인 성분과 IGF-1 농도가 높아져 일부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전혀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성 그룹에 비해 하루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 비율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3잔의 우유 섭취가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은 우유 속에 아주 미량 함유되어 있고 이마저도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건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구만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연관성이 없거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9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50살 이하의 여성의 우유 섭취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여성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방암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유방암 환자는 우유가 좋지 못할 수 있지만 건강한 분들의 우유 섭취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우유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동맥이 막힐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6년도의 임상영양학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지방 섭취량의 5%를 식물성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흰우유 한 컵에는 콜레스테롤 1일 섭취 권장량의
10%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가 콜레스테롤을 높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우유 섭취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는 우유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인 복부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성인 평균 우유 섭취량이 1일 78ml였으며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 필수 지방산이 지방흡수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장병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우유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제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당뇨병 연구 학회지에서는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한 연구에서 우유에 포함된 성분들이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활발하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우유 섭취가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교수의 우유 인식 개선 강의에서 우유는 당 지수가 낮은 식품 중 하나로 당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당 지수 GI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의 반론과 같이 복부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지방이 많은 유제품보다 저지방을 선택하고 우유 섭취가 걱정이 된다면 두유나 아몬드 우유와 같은 대체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유 섭취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량의 우유 섭취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 고관절 골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유 섭취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론으로 2014년도 영국 의학저널의 연구는 다른 국가의 식습관과 다를 수 있는 한정된 스웨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우유 이외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논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도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 갱년기로 인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유 섭취가 골다공증과 척추관 협착증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우유 섭취가 오래도록 좋다 나쁘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양쪽 모두의 주장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문제는 소비자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우유를 고집하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약 75% 정도가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먹으면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유 섭취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